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환자의 보호자가 과잉 진료를 하려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응급실 업무가 마비된 건 물론이고 피해 의사는 정신과에 다녀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이상현 기자입니다. 젊은 여성과 남성이 응급실로 들어옵니다. 한참 치료를 받나 싶더니 함께 온 남성이 의사에게 무언가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. 심지어 의사를 양손으로 밀치더니 때릴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갑니다. 함께 온 여성이 말려보지만 진정하지 못하는 남성.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.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7일 오전 0시 20분쯤. 여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았는데 많이 부어있는 것을 본 의사가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자 보호자인 남성이 이런 일로 CT를 찍냐며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. 이 남성은 의사에게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의사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여러 번 욕을 하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여서 직원분들을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.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그냥 돌아간 환자도 있었습니다. 4년째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 의사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. 저한테도 그렇게 할 정도면 아마 다른 저랑 같이 일하는 가족들, 구조사분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큰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, 사실은. 경찰은 해당 남성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러한 사건은 연평균 2,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.